네, 계속해서 19번입니다. 8형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에서 B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A는 전압이득, B는 임피던스, C는 어드미턴스, D는 전류이득입니다. 20번, 송전선로에서 4단자 정수 ABCD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예, AD-BC는 1이죠. AD-BC는 1. 그 다음에 21번, 송전선의 4단자 정수가 A는 D는 0.92, B는 J80일 때 C의 값은 몇 모인가? C가 어드미턴스이기 때문에 단위가 모라고 해준 겁니다. 그럼 21번에서 어떻게? AD-BC는 1이니까 지금 C를 구합니다. 얼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AD 1이 넘으니까 마이너스 1은 BC. 따라서 C는 어떻게 된다? B분의 AD-1이 됩니다. AD-1. 따라서 B가 얼마요? B가 J80이죠. J80분의 AD가 얼마? 0.92죠. 그러면 0.92 곱하기 0.92니까 0.92의 제곱 마이너스 1.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얼마? J의 1.9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회로 이론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19번, 20번, 21번 전부 회로 이론에서 똑같이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전부 회로 이론과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공학에서 나오는 문제지만은 회로 이론이나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 뒤에 하는 특성 임피던스 관련되어 있죠? 이 특성 임피던스 관련된 문제도 회로 이론이나 자기학에서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분야, 여러 과목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2번 문제 봅니다. 22번. 일반 회로 정수 ABCD고 송전단 전압이 ES입니다. 송전단 전압이 ES일 때 무브와시 충전전류, 충전전류, 송전단전류 뭐? IS는 이라고 묻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송전단전류 IS를 ES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브와시, 무브화란 말은 뭐다? 부하가 0이라면 IR이 0이죠. 수전단 전류가 0입니다. 무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무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봅니다. 아, 무부하라는 것은 있죠. 지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또 자세한 부분은 전기 기기 시간에 무부하, 전부하, 부족부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전 과목을 한 번을 돌게 되면은 한 번을 돌게 되면 그때 실력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할수록 이런 내공들이 쌓이기 때문에 수업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무브화에서 IS는 어떻게 돼요? IS는 CER 플러스 DIR이죠. DIR에서 무브화는 IR이 0이니까 어떻게 된다? IS는 CER이 됩니다. IS는 CER. 그럼 ES와 ER의 관계 어떻게 돼요? 무브화에서 ES는 얼마다? AER이죠. 무브화에서 AER 플러스 BIR인데 예. 무브화에서는 BIR이 0이니까 ES는 AER만 됩니다. 따라서 ER은 어떻게 돼요? ER은 얼마? A분의 ES가 되고 여기 ER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 C 곱하기 A분의 ES로서 22번에는 답이 A분의 CES 가번이 됩니다. 가번. 계속 보겠습니다. 23번. 3상 1호사 키로 송전선로 일반 회로 정수 A는 0.9, B는 J150, C는 J0.9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는 0.93일 때 또 무브화시 송전단 1호사를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얼마가 되겠는가 합니다. 보세요. 무브화시 지금 V1님 V2로 할게요. V1은 뭐? AV2 플러스
VI2에서 무브하니까 전류가 0이고 AV2가 됩니다. 따라서 묻는 건 뭐예요? 수전단자는 V2죠. AV는 V1이 됩니다. A가 얼마? 0.9죠. 0.9고 V1은 1화사니까 수전단자답은 171kV가 나옵니다. 171kV. 23번에는 4번입니다. 4번. 24번 봅니다. 중거리 송전선로 T형 회로에서, T형 회로에서 송전단자를 IS는 어떻게 돼요? 보세요. 요건 외우라고 했죠? VS는 AVR 플러스 BIR인데 A가 얼마? 1 플러스 2분의 ZY. B는 얼마? Z에 1 플러스 4분의 ZY죠. 아야. 그래서 B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S는 어떻게? IS는 CVR 플러스 DIR에서 얼마? C가 그대로 뭐예요? 어드미터에서 Y가 되죠. YVR 플러스 어떻게? D는 얼마? 1 플러스 2분의 ZY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S를 물으면 뭐다? YVR 플러스 YVR 플러스 YER 교재에서 YER에 되는 YE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ZY에 IR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출제가 됩니다. 계속해서 25번 문제입니다. 25번 문제. 문제. 4단자 종수를 묻습니다. 어떻게? A1, B1에 C1, D1. A2, B2에 C2, D2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얘들을 어떻게 나타내요? 행렬로 나타내죠. 행렬. A1, A2 플러스 B1, C2 행렬 A1, B2 플러스 B1, D2 행렬 C1, A2 플러스 D1, C2 행렬에서 C1, B2 플러스 D1, D2에서 나타내는데 이 행렬 부분에 있어서는요, 제가 회로 이론에서 행렬 뭐 전개하는 식 같은 것들을 수업했기 때문에 뭐 이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회로 이론 4단자망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회로 이론에서 다 나올 만한 그런 내용들이죠. 2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지금 얘가 Z1이죠. Z1이고 얘가 이렇게 Z2에요, Z2. 그리고 얘가 Z3에요, Z3. 예, 이게 Z3입니다. 요 놈의 어드미턴스 파라메터 Y22면 Y12는 합니다. 그럼 지금 얘가 파이형 회로에서 임피던스니까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뭐 간단하죠. 이렇게 나타내고 어드미턴스 얼마? 임피던스분의 1이니까 Z1분의 1. Z2분의 1. Z3분의 1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어드미턴스 파라메터 할 때 회로 이론에서 했던 겁니다. 이게 뭐다? Y11. 예. 이건 뭐다? Y22. 이게 뭐다? 마이너스 Y12는 마이너스 Y21입니다. 그래서 지금 Y22는 어떻게? Y22는 Z1분의 1 플러스 Z3분의 1 요거 플러스 요거죠. Y22 그 다음에 Y12는 어떻게? 마이너스 Z1분의 1 Z1분의 1인데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죠. Y22는 Z1분의 1 플러스 Z3분의 1이고 Y12는 마이너스 Z1분의 1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7번입니다. 27번 1번 2회선 송전선로가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그 1회선을 정지시켰다 그러면 B
B의 크기, 일반 혈액에서 B는 임피던스죠. 우리가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고 얘가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 2분의 Z가 되는데 여기에서 사정상 한 회선을 정지시켰어요. 한 회선을 정지시키게 되면 어떻게 된다? Z가 되죠. 임피던스 Z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개를 병렬로 할 때보다 하나로 하니까 임피던스가 두 배로 된다. 임피던스는 두 배, 만약 어드미턴스라면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8번. 장거리 송전설의 특성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장거리는 분포 정수회로, 단거리나 중거리는 집중 정수회로가 됩니다. 29번.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 선로의 길이와 관계없는 항상 일정한 대표 임피던스입니다. 우리가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다시 특성 임피던스 할 때도 있고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선로의 길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대표 임피던스가 돼요. 30번. 단위 길이는 인덕턴스, 캐피터드 각각 M, C일 때 고주파 송전설의 특성 임피던스 Z는 뭐다? 루트 C분의 L, 루트 C분의 L 해서 이런 부분도 전부 회로 이론과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너무 쉽고요. 루트 C분의 L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번 문제로 갑니다. 가공 송전설로의 인덕턴스가 1.3mHkm예요. 1km마다 L이 1.3mHg이면 킬로미터입니다. 빼고요.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C값은 얼마냐? 0.009 마이크로파르 킬로미터. 마이크로파르 킬로미터. 얘 둘 다 킬로미터당이니까 킬로미터당 약분해서 이렇게만 나타냈죠. 얼마?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따라서 특성 임피던스는 공식이 뭐다? 루트 C분의 L. 얼마? C값 L값. 네. 나머지는 계산기에 맡기시면은 어떻게 된다? 380이 나옵니다. 지금 31번에서 파동 임피던스를 했지만 이것이 특성 임피던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32번입니다. 32번. 뭐냐? 전파정수. 전파정수 일반적으로 감마라고 합니다. 전파정수 감마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뭐 알파 플러스 J 베타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값이 어떻게? 루트의 ZY가 되죠. 루트의 ZY. 따라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된다? C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파정수는 답이, 이거 뭐 소문자로 나타내시고 답이 3번이 됩니다. R 플러스 J 오메가 곱하기 C 플러스 J 오메가 C에서 루트를 씌우시면은 32번에는 답이 3번입니다. 33번 봅니다. 파동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500일 때 가공 송전선 1km당의 인덕턴스 L과 정전용 C는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거 있었죠.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얼마? 로그 R분의 D 때 여기에 뭐가 붙었다? 138이 붙었죠. 138이 붙었습니다. 따라서 로그 R분의 D는 어떻게 된다? 138분의 특성 임피던스 Z0 이렇게 나타냈었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L값은 얼마예요? 우리가 L값은 원래 0.05 플러스 0.460 이렇게 하지만은 0.05는 빼고요. 0.05 빼고 0.4605 얼마? 로그 R분의 D인데 여기서 로그 R분의 D 대신 얼마? 4605 곱하기 138분의 특성 임피던스 Z0가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4605 곱하기 138분 500 하면 얼마다? 1.67. 이 단위는 원래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시값은 얼마? 시값은 얼마? 0.02413에 얼마? 로그 R분의 D인데 똑같이 0.02413이고 로그 R분의 D 대신 얼마? 138분의 500을 대입하게 되면은 얼마? 0.0067 똑같이 마이크로페라퍼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번에도 답이 뭐냐? 1.67과 0.0067에서 1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34번에 전력 원선도입니다. 전력 원선도. 일단 34번 전력 원선도의 가로축과 세로축을 나타내는 것은 뭐냐?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이죠. 가로축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이 되고, 그 다음에 35번 일반 회로정수 ABCD고 통전수전단 상전압 ES, ER이다 수전단 전력원선도의 반지름은, 전력원선도의 반지름은 얼마냐? 2번이죠. B분의 ES, ER. 전력원선도 반지름에서 분모는 4단자 정수 B가 됩니다. B분의 통전단 전압 곱하기 수전단 전압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36번 전력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전력원선도는 전력과 관계된 대부분의 값을 알 수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것이 뭐냐? 코로나 손실과 코로나 손실과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세 개 오고 두 개가 알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전력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코로나 손실이 되겠습니다. 그 37번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에서 직선 OL은 지상 역률, 우리 대부분 지상 모터에 대한 역률이 지상 역률이죠. 지상 역 코선세타의 부하 직선을 나타낸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 C점은 전력 원선도의 중심점이다 라고 합니다. 37번은 요게 나오는 항목들을, 뭐 전력원선도 자체가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구하는 방법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암기를 하셔야 될, 지금 적어드린 부분은 좀 암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력원선도 더 복잡한 부분까지는 나올 수가 없고요. 여기에 나오는 부분은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전단 전력이 이렇게, 수전단 전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죠. 이게 수전단 전력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점이에요, 시점. 중심점이고, 요거 다 아시죠? 요거 시, 유효전력이고, 요거 시, 무효전력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꼽아요.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인 부하 곡선이 있습니다. 역률이 코사인 세타 부하 곡선이 있는데 일단 전력 원선도와 부하 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고, 예. 어떻게 유효 전력과 이런 유효 전력과 부하 곡선이 만나는 점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일단은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유효전력이 가장 큰 부분, 지금 여기에서 유효전력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큰데 유효전력이 가장 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지점이냐면 이론적으로 극한전력이에요. 극한전력 이론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보낼 수 있는, 가장 많은 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론적 극한전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점이 뭐예요? A점이죠. A점 같은 경우는 이론상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론의 극한 수전 전력. 그 다음에 요 부하곡선과 요거 부하곡선과 그 원선도가 만나는 지점이 있죠. 요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 이 점이 우리가 역률 조정 없이
용률의 조정 없이 막 정전압으로 운전 가능한 전력을 말합니다. 네. 정전압으로 운전 가능한 전력. 그래서 조상 설비 없이 정전압으로 운전 가능한 전력.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뭐냐? 역률이 보세요. 그 지점에서 지금 요 전력이란 것은 순수 유효 전력이죠. 순수 유효 전력입니다. 이 순수 유효 전력은 뭐냐? 역률의 조정 없이 우리가 운전이 가능한 점, 수전 전력 곡선입니다. 역률 조정 없이, 역률 1이죠. 역률 1이죠. 예, 역률 조정 없이가 아니고, 역률 1일 때 수전 전력입니다. 만약에 역률 1이다 그러면 그때는 유효 전력이 이만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점이 뭐냐? 우리가 뭐 흔히 운전점이라고 합니다. 운전점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림상에서는 D점, D점. 네, 운전점. 이 지점에서 역률이 꼭 1로 운전할 필요는 없고요. 역률, 운전점은 역률이 1이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요 지점은 뭐냐? 지금 이 라인은 전부 뭐, 이 점은 전부 유효 전력이 아니고요. 이 라인은 뭐예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합한 것,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합한 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부하 곡선을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요 지점은 뭐냐? 요 지점은 우리가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전점이라 했죠? 운전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뭐,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역률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만큼의 전력용 콘넷의 용량, 즉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요 간격만큼은 조상 용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번부터 한번 봅니다. 37번 A점은 이론상 극한 수전 전력을 말한다. A점은 이론상의 극한 전력을 말합니다. 수전 전력을 말하고, 나 B점은, B점이 지금 여기죠. 여기는 뭐 역률이 1일 때, 부하용이 1일 때 수전 전력을 표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G점은 뭐예요? G점은 뭐냐? 전압 조정을 위해서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 진상 무효 전력이 필요하죠. 지금 이런 무효 전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무효 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F점은 뭐 얘는 무효 전력 이만큼 있죠. 무효 전력 이렇게 있으니까 역률 조정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얘는 역률이 빵입니다. 빵 맞죠? 역률 빵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점에는 뭐 역률 조정 위해서 무효 전력 전 역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4번이 되고요. 37번에 답이 4번이고 계속해서 뭐 38번 또 전력용 우리가 원선도 문제인데 봅니다.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는데 부하 직선을 참고해서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조상 설비가 없다는 건 역률 조정 없다는 거죠. 역률 조정 없이 정전압으로 운전 가능한 점은 이 점입니다. 이 점에서 이때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 합니다. 가능한 부하 전력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뭐 역류 조정은 정전압 운전 가능한 전력은 유효 전력이죠. 이때 유효 전력이다. 이것을 보시면 되게요. 이때 유효 전력이다. 얼마? 지금 그림상에서 만나는 점을 보면 100이라고 되어 있죠. 100.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자체가 역률이 조정 없이 정전압으로 운전 가능한 유효 전력이 뭐 역률이 조정 필요 없다는 것 자체가 역률이 1일 때 수전 전력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 37번이나 38번 문제는 이 그림을 통해서 조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상 이 전력 원선도 부분 있죠. 유도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기술사 공부를 하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좀 유도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기사에서는 요거 말씀드린 부분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3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9번 전력조류를 계산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력조류는 뭐냐? 전력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간다 흐름이라는 거죠. 흐름을 계산 목적.
개통 확충계획 이봐 맞죠? 운영계획 수립 사고 예방 지원인데 신뢰도 평가 이런 건 공부하면서 들어보지 못하셨죠? 신뢰도 평가는 아닙니다. 예, 전력적으로 와. 그 다음 40번 전자계산기. 우리가 전자계산기가 뭐요? 컴퓨터를 한국말로 전자계산기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의한 전력적으로 계산해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 우리가 모선이란 말은 좀 뭐 많습니다. 발전기와 연결되면 발전기 모선, 변압기와 연결되면 변압기 모선. 슬랙 모선이란 건 어떤 모선이냐면은 모선은 모선인데 기준이 되는 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뭐 전압과 위상각의 기준을 잡아주는 모선. 그래서 슬랙 모선은 기준 모선이라고 보고 기준 모선에서 뭐 전압의 크기와 위상각의 기준을 잡아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랙 모선 지정값은 모선 전압의 크기와 모선 전압의 위상각입니다. 계속해서 41번 문제입니다. 41번 문제. 전송 전력이 400메가, 거리가 200km, 경제적인 송전자도 얼마냐? 보이는 얼마? 5.5에 0.61 플러스 0.01 P인데 기억하실 거? 얘도 키로, 얘도 키로, 얘도 키로죠. 따라서 5.5에 0.6 곱하기 길이가 얼마냐? 200km입니다. 전력비가 400메가죠. 400메가. 메가를 키로로 바꾸면 동그라미가 3개 더 붙습니다. 맞죠? 전부 키로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따라서 답은 353.09k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송전하는 거리가 200km고 용량이 400메가라면 353.09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3-4-5kg 이런 값이 가장 적당하겠죠. 아유, 353이 나왔으니까 스티시계에서 3-4-5kV 이런 적당한 값으로 송전 전압이 결정된다는 거죠. 42번입니다. 송전단 전압 154km, 소전단 전압 134km, 상차각 60도, 리액터 39.8일 때 송전소지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송전 전력 얼마? P는 얼마? XS분의 EV에 곱하기 사인 델타죠. XS가 얼마냐? 선로 리액턴스 39.8. E는 얼마? 송전단 전압이 154kg 곱하기 송전단 전압 134kg 곱하기 상차각의 사인 60도입니다. 60도. 그러면은 답이 얼마냐? 449.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라고 했다? 예. 메가볼트 암페라고 했죠. 이 값은 메가가 됩니다. 메가. 그래서 42번에는 2번이고요. 43번입니다. 이제 뭐 우리가 많이 했던 역률 개선이 나오는 거죠. 역률 개선 봅니다. 역률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전력 손실의 경감, 설비 용량의 여유분 증가, 전압 강화도 경감되는데 고조파의 제거는 관련이 없죠.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건 뭐죠? 직렬 리액터. 예, 우리가 뭐 그 3상에서는 5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예,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 단상에서는 3고조파 제거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설치한다. 어제 역률 개선과 고조파와 전혀 상관이 없고요. 44번 다음 중 조상 설비가 아닌 것은, 상을 조절해서 역률 개선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동기 조상기 맞고요. 진상 콘덴서, 전력용 콘덴서, 병렬 콘덴서.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를요, 병렬 콘덴서 혹은 전력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상 콘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콘덴서에 흐른 전류가 진상 전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고 상순 표시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동기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그 상의 순서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선이 A상이다, B상이나 C상이냐, A, B, C상을 표시하는 기기를 상순 표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의 순서를 표시하는 기기, 상순 표시기예요.
44번에 답이 3번이고요. 45번 갑니다. 5번 보세요. 피상전력이 P. 우리가 원래 회로에 대해서 피상전력 보통 PA라고 했는데 피상전력 P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P. 만약 문제가 안 풀리시면은 그림을 그리세요. 피상전력을 P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세타는 부하를 역률 100%로 계산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합니다. 우리가 보세요. 피상전력 P인데 역률을 100%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각도 세타를 0도로 해야 되겠죠. 코사인 0은 1이니까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 각도를 0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효전력 얘가 없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이만큼의 전력용 콘덴서를 달아줍니다. 이만큼의 전력용 콘덴서 달아주면은 무효전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역률이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달아줘야 될 이 용량은 뭐가 된다? 요 용량.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이 되죠. 따라서 요 용량 뭡니다? 우리가 피상전력 P분의 전력용 콘덴서 얘의 용량은 뭐다? 사인 세타죠, 맞죠? 사인 세타니까 Q는 어떻게 된다? 피상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우리가 사인 세타는 공식에서 이런 것이 있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고 코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45번에는 답이 가번입니다. P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계속해서 46번입니다. 46번. 봅니다. 안 풀리시면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공식이 만약에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잘 안 풀린다 그러면 45번처럼 그림을 그리는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일단 단위를 봅니다. 3000kW는 kW라는 것 자체가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 역류 코사인 세타는 80%니까 0.8입니다. 이때 전력용 콘덴서 설치해서 변전소 역류를 0.8에서 0.9로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얼마냐 합니다. 우리가 기본 공식에서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P에 얼마?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맞죠? 그러면 P는 얼마? 탄젠트 세타 1 얼마요? 코사인 세타 1분의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세타 2분의 사인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 3000분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 0.8분의 루트 1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얼마예요? 코사인 0.8 사인은 0.6이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0.9분의 루트의 1 마이너스 0.9의 제곱을 해서 계산하면은 답이 797 킬로볼트 암페어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797.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많은데 뭐냐면 보세요. 많은데 이런 거. 우리가 유효전력이 3000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 만약에 피상전력이 3000 킬로볼트 암페어라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전력이 3000이라고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자리에 뭘 쓰느냐? 3000 곱하기 0 곱역률 0.8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유도 과정에서 있었지만 유효전력입니다. 유효전력. 그런데 문제에서 피상전력을 주면은 피상전력을 유효전력으로 변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환해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분 좀 질문하시는데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건 약속인데 피상전력의 단위가 킬로볼트 암피아고 유효전력의 단위가 킬로와트고
전력용 콘덴서단이 뭐예요? 원래는 킬로바를 써야 되겠죠. 전력용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도 킬로 무효 전력이니까 킬로바를 써야 되겠지만은 얘는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 안에서 무효 전력이지만 킬로볼트 암피아를 씁니다. 피상 전력과 마찬가지로 킬로볼트 암피아를 써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무효 전력 이런 것들 변하는 게 아니고 전력용 콘덴서 용량이라고 해서 얘는 딱 정해진 값입니다. 딱 용량이 얼마의 용량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똑한 분들이 아 전력용 콘덴서 얘는 무효 전력의 단위를 가져야 되겠지만은 변하지 않은 용량이기 때문에 킬로볼트 암피아 피상 전력과 같은 단위를 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혼동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47번으로 갑니다. 네. 47번. 역률 80% 1만 킬로볼트 암페어 부하를 가는 변전소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공식으로 되는 게 아니죠. 보세요. 용량이 만인데 역률이 80%라면은 얘가 만이면 얘가 얼마란 거요? 8000이니까 만분의 8000이니까 역률이 0.8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8000이고 얘가 만이면 얘는 얼마가 된다? 6000이죠. 계산해 보시면 6000이 됩니다. 이것을 그림 그려 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용량 2000에 콘덴서 설치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 콘덴서 용량 2000을 설치하면은 6000에서 얘가 2000이 빠지니까 결국 콘덴서 설치하면 나온 그림은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얼마냐? 4000이죠. 4000. 일단 이렇게 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에 몇 킬로볼트 암페어 되는가? 그때 얘는 얼마가 되나? 그걸 묻는 거죠. 그때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 그림으로 하니까 이해가 굉장히 잘 되실 겁니다. 공식을 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그럼 얘는 어떻게 피타고라 정의어에서 루트에 얼마? 8000의 제곱 플러스 4000의 제곱하면은 답이 약 9000 정도 됩니다. 약 9000. 그래서 47번에는 답이 3번. 네. 8,944인데요. 약 얼마나? 9,000입니다. 48번 봅니다. 48번. 역률 0.8인 부하 480kW 공급하는 콘덴서에 220kV 암페어 설치하면 역률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거는 그림을 꼭 그리셔야 되겠죠. 보세요. 역률 0.8인데 부하가 480입니다. 킬로와트니까 유효전력이죠. 얘가 480킬로와트죠. 얘가 480킬로와트입니다. 그럼 봅니다. 우리가 역률 0.8이면 얼마 분에 480 하니까 뭐 0.8이냐. 따라서 얘는 얼마야? 0.8분에 480 하면은 얼마? 600이 된다는 겁니다. 즉 피상전력은 600kV 암페어다. 우리가 유효전력과 역률을 알 수가 있으면 피상전력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0.6이니까 역률 0.8이면 무효율 사인세타는 0.6이죠. 그러면 600 곱하기 0.6 하면 얘가 얼마다? 360이 되죠. 360. 이 상태에서 콘덴서 220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220을 설치하면은 이렇게 220이 떨어지면은 남는 건 뭐예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얼마다? 유효전력 480, 무효전력 얼마예요? 360에서 220 빼니까 140이 됩니다. 140. 이때 역률 구해보세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데 피상전력 얼마? 요 놈은 얼마다? 피타고라스에서 루트에 480의 제곱 플러스 140의 제곱 분의 유효적 얼마? 480. 따라서 답은 0.96은
96%가 되네요. 48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예. 이 47번, 48번, 46번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식 딸랑 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공식이나 이 그림 등을 유도할 때 그것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실기에서도 훨씬 편하실 거예요. 예. 3장 문제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49번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